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친우입니다. 오늘 먼저 보기로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엄청난 이 박스의 친구, 바로 롤플레이어 어드벤처 보드게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특성 주사위들을 운용해서 판타지 세계관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모험을 떠나는 테마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뿌리는 2016년에 바로 롤플레이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의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뿌리인 롤플레이어 본판 게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타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뭐 인간, 드워프, 하플링, 오크 등 다양한 종족들과 더불어 드래곤까지 등장하는 말 그대로 정식 판타지 세계관을 무대로 저마다 강력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우리가 RPG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탯, 뭐 힘, 민첩, 건강, 지혜, 지능, 매력 이렇게 6가지의 스탯을 활용해서 주사위를 변경시키고 획득한 금화로 아이템을 사서 승점을 얻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런 세부적인 스탯 외에도 직업 및 캐릭터의 배경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초반에 설정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수의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본판 롤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캐릭터의 스탯이 모두 세팅돼서 완성이 되면 그때 게임이 종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아 이제 정말 재밌어지겠다 싶을 때 다음 편을 계속 하고 끝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좀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드는 게임이었는데요. 때문에 많은 롤플레이어 팬들은 그 확장을 원했는데 결국 2년 뒤에는 팬들이 원하는 사냥 및 전투를 할 수 있는 몬스터의 미니언즈라는 확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확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로 몬스터를 사냥한다는 옵션이 생겼고요. 또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에는 악마와 동료라는 확장이 또 출시되면서 소환수 느낌의 동료들을 추가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들을 통해서 아쉬운 점을 모두 보완했지만 가장 큰 아쉬움이 하나가 남았었는데요. 이 롤플레이어의 게임은 경쟁 구도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판타지 하면 우리의 가슴에서 뛰게 하는 그 공감, 파티원 간의 호흡, 즉 협력이란 이 부분은 확장으로 보완되지 않는 요소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롤플레이어 어드벤처라는 새로운 협력 게임이 출시되게 된 것입니다. 롤플레이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테마에서 오는 재미는 둘째치고 각 스탯을 활용해서 주사위 눈금을 바꿔서 매칭을 하는 부분이 마치 그 사그라다에서 도구카드를 이용해 주사위 눈금을 바꾸고 맞추는 퍼즐적인 느낌이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에서는 주사위라는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 주사위 눈금을 변경하는 것이 이제는 캐릭터의 스탯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각종 장비나 기술들 혹은 주문 카드들을 사용해서 주사위 눈금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의 일러스트 또한 본판과 확장에서 사용됐던 일러스트들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친숙하고 또 절묘하게 또 그 기능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롤플레이어 게임 본판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에 의해서 자신의 그 가치관이 준법적이냐 무법적이냐 혹은 선함이냐 악함이냐로 변경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에서는 오로지 캐릭터의 특성과 능력으로만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은 여기 옆에 있는 롤플레이어 어드벤처 네프라스의 심판 확장에서 추가되는 요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는 협력으로 인해 함께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파티가 성장하고 캐릭터를 강하게 키워나가는 성장형 모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의 매력 다섯 가지를 나눠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는 총 12개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챕터가 이렇게 한 권의 책자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왔구나, 어디까지 진행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편의 스토리마다 이렇게 다르게 맵이 또 주어지는데요. 확실히 간편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챕터 내에서 스토리를 진행할 때도 일방적인 스토리 진행이 아니라 그 파티원들의 선택과 여러 가지 미션 여부에 의해서 갈림길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갈림길을 체크하는 부분은 그 슬리핑 갓즈에서도 사용되었던 키워드들의 습득 여부에 따라서 스토리의 분기점이 나눠지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에 세팅할 때 이렇게 각 새로운 지역마다 경험치 큐브를 놓아두게 됨으로써 새로운 지역에 가서 경험치 큐브가 있으면 획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처음 지역을 방문했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스토리가 다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볼일이 끝났더라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특정 아이템이나 특정 키워드를 얻게 되면 다시 이곳저곳을 재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모험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이 세 가지의 평판 트랙에 우호적이냐 혹은 적대적이냐에 따라서 분기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롤플레이어 어드벤처 게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모험이라는 키워드고 본 게임에서도 바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힘을 썼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험이란 요소를 가져옴으로써 판타지 테마의 기본 요소는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롤플레이어라는 이 게임의 매력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주사위를 이용한 문제 해결입니다. 기존의 롤플레이어 게임은 자신의 스탯에 유리하게 주사위 눈금을 배치하기 위해서 마치 퍼즐 게임처럼 주사위 눈금을 뒤집고 혹은 수치를 올리고 주사위 위치를 바꾸는 등 스탯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했는데요.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 또한 그 핵심 메커니즘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개인적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주사위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기술 테스트와 전투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술 테스트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책자에서 해당 테스트를 수행할 때 유리한 능력이 어떤 건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현재 파티원들에게 유리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요. 하지만 이 기술 테스트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전투와는 달리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면 굉장히 짜릿하고 또 실패하면 그만큼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기술 테스트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의 한도가 정해지게 되고요. 전투라면 현재 파티원의 주사위 한도 수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각 캐릭터 시트 위에 올려진 이 큐브를 가지고 두 개를 사용해서 해당 색상의 주사위를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위를 세팅하고 모자란 부분 혹은 내가 큐브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그 한도 수만큼 주사위를 랜덤으로 골라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낸 주사위는 던져서 그 색상과 눈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조건의 눈금이 맞다면 이렇게 바로 배치를 하게 되면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놓여진 결과값을 가지고 파티원들이 보유한 이 소지품 카드를 가지고 눈금을 변경하거나 색상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장수의 리미트 또한 이 파티원의 카드 사용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카드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파티원들끼리 머리를 싸매가지고 최적의 수를 찾아서 주사위 눈금을 변경하고 색상을 바꿔서 임무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금을 뒤집거나 특정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도 있고 혹은 정해진 주사위를 리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몇 장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힘을 합쳐 최적의 수를 찾아내서 성공시키면 그때의 희열이 정말 상당하고요. 어? 그럼 이걸 써서 네. 이거 2로 바꾸고 너가 1을 증가. 증가해서 오케이. 됐다. 와, 이거 그렇게 올려놓은 주사위 칸 결과 여부에 따라서 경험치 큐브 혹은 금화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장비 카드들의 이름과 그 효과가 제법 매칭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테마의 몰입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롤플레이어 본판 두 번째 확장인 악마와 동료에서 추가되었던 소환수 동료들로 인한 이 이중 주사위들이 추가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기술 테스트나 전투 시 보다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팀원들 간에 함께 모험을 떠나면서 퀘스트를 받기도 하고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에서 또 제법 유니크한 점은 언락 방탈출 게임에서 보여주었던 습득한 이 발견 아이템들의 조합을 통한 아이템 사용입니다. 마치 그 RPG 게임을 통해서 내가 마을을 가서 내가 소유한 아이템을 가지고 리액션, 저액션을 하면서 어떤 특정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발견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아이템 카드 위에 보면 이 번호가 써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지역 뒤에 번호를 붙여서 책자를 찾아보게 되면 그 아이템을 사용한 결과 값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난 점은 이 부분이 단일 액션 아이템이 아니라 두 개의 복수 아이템의 조합을 통해서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 마을 지역에 가서 모험을 통해서 초와 성냥이라는 아이템을 발견을 했다면 특정 번호 지역 뒤에 초와 성냥 이 번호가 조합된 책자 구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마치 성냥으로 초를 켜서 특정 액션을 수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초 아이템만 가지고 액션을 수행하거나 혹은 성냥이라는 아이템만 가지고 수행했을 때와는 또 다른 결과값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간의 조합을 가지고 사용한 액션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본 챕터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액션을 수행해보는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액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뿐 모든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의 액션을 하면 결국 모든 장치를 해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템을 사용할 때는 십자 밑에 기력 큐브의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원들이 이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큐브 중 하나를 피로도 칸으로 옮겨놓고 아이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피로도 토큰 수치가 내 개인 캐릭터의 체력 수와 동일하게 되면은 그 캐릭터는 탈진을 하게 되고요. 모든 파티원의 캐릭터가 탈진하게 되면 여기 보여지듯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사망 회차 수에 따라서 특정 챕터를 또 읽게 되는데요. 이때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또 키워드를 얻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이 피로도 토큰은 이 아이템 사용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전투시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얻는 경우에도 이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여기 놓여있는 기력 큐브의 관리가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되는 셈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기 있는 휴식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일정의 피로도를 제거하거나 그동안 내가 소모했던 소지품 카드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각 캐릭터마다 그 주사위 테스트를 할 때 카드 사용 한도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런 특정 직업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용한 직업 능력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휴식 또한 3회차까지만 페널티가 없고, 4회차부터는 내가 소유한 이 장비 카드 하나를 영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라면은 3회차 휴식을 통해서 스토리를 클리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챕터에 준비된 모든 스토리를 다 열어볼 수 없다라는 제한적 요소를 심어둠으로써 한번 클리어한 이야기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파티원들과 새롭게 이야기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이번에 얻게 된 이 칭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타지 협력 게임이라면 꼭 존재하는 보상과 성장이라는 단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에서 좋았던 점은 그 글루메이븐처럼 각 파티원들이 얻게 되는 경험치나 금화가 개별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파티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획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개별적인 성장보다는 파티원의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스테이지가 끝나고 상점이 열려서 그 금화로 아이템을 살 때는 협의하에 자유롭게 어떤 특정 플레이어에게 아이템을 사서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주어진 경험치를 사용하는 것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특히 경험치 사용이 정말 중요한 것은 파티의 컨셉을 잡아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치의 사용은 크게는 파티원의 능력치 점수 한도를 올리고 자신의 스탯 수치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스탯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큐브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전투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주사위 한도를 늘려서 전투를 특화로하는 파티 컨셉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피로도의 위험성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각 캐릭터들의 체력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경험치와 금화는 파티 시트에 적어놓아 다음 스테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치의 사용처와 필요한 수치에 따라서 고민하는 맛이 생각 이상으로 좋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새로운 파티를 구축해서 다시 똑같은 챕터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파티를 성장시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챕터에서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모았던 경험치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의 본판만으로는 파티를 성장시키고 함께 미션을 진행해 나가는 재미는 분명하지만 각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거나 스토리에 몰입하는 재미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에 함께 출시되는 이 넷플러스의 심판 확장으로 인해서 롤플레이어 본판에 있던 성향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각 캐릭터마다 추가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각 캐릭터별로 개별 스토리를 이어져 나가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즉 모두 다 같이 하나의 파티원으로서 메인 스토리는 메인 스토리대로 진행을 하다가 캐릭터마다 주어지는 이 직업 성향으로 인해서 넷플러스의 심판 책자에 있는 개인 스토리를 읽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각 캐릭터마다 그 정해진 장소에 따라서 이 주어지는 발견 토큰들을 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발견 토큰이 있는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캐릭터는 자신의 개인 스토리를 읽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판단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의 성향이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어진 나의 영향에 따라서 역시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분기점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렇듯 개인적인 스토리도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 좀 더 다양하게 넓혀줄 수 있는 이 넷플러스 심판 확장은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의 필수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넷플러스의 확장은 게임 즐기실 때 처음부터 함께 껴서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의 매력들처럼 확실히 유저들이 원하는 게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만들었다는 게임이 될 정도로 아쉬운 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굳이 억지로 찾아보다면 그 글룸헤이븐 정도 박스 크기에 걸맞는 이 박스의 웨이트는 또 아니라는 점, 하지만 이 부분은 또 훌륭한 트레이들이 동봉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또 이 부분 또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판타지 게임 하면 또 떠오르는 화려한 기술들로 몬스터들을 한 번에 학살하는 그런 맛을 좀 기대하는 건 힘든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장 궁금하셨을 부분이 바로 그럼 기존 그 롤플레이어 본판과 이 롤플레이어 어드벤처가 이어지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또한 명확하게 이 제작사가 소비자의 원치를 알기 때문인지 확실하게 호환이 되게 해놓았습니다. 때문에 롤플레이어 본판에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열심히 성장시켜 놓으면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롤플레이어 어드벤처에서 모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때 너무 빠져서 즐겼던 그 프로 문무 땡땡팀을 만들자 게임에서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액션을 수행하는 그런 애착을 갖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게임 역시 여러분들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모험을 떠날 수가 있다는 점 큰 장점입니다. 결국 모험을 좋아하고 2-3인의 파티 혹은 장시간 헤비한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영리한 퍼즐을 푸는 그런 콤팩트한 재미의 순간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모험의 장을 선사할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한 번 시작하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한 번에 켜놔 하고 싶은 게임 롤플레이어 어드벤처 먼저 보겠습니다. 자세한 게임의 소개 및 가격 정보는 곧 열릴 아스모디 코리아의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드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